생방송 굿데이 화제의 인물. 오늘은 민채린 사장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과 함께 열릴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데 최근 중국 상해에서 열린 메이크업쇼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중국 백화점 입점도 앞두고 있다면서요? 다시 한번 한류 화장품의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문난 워커홀릭이신데 혹시 애인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저도 또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네, 지금 어디선가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연인분께 영상 편지 남겨주시죠.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줘요. 네, 연인분께서 멀리 가셨나 봐요. 방송 보고 계시면 민채린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어서 빨리 돌아와주세요. 며칠 잠 못 잤거든. 아, 이거 어떡해. 이래서 시상식 가겠어? 나 상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해 이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감쪽 같네? 고마워요. 실검 1위 하겠다 오늘.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우리 그룹 주가 동향이 이상합니다. 주가 동향이 왜? 이게 갑자기 왜 이래?